로버트 연구원 김호준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던 이 지역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생식물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특히 이 지역에서 좀 주목할 것은 솔잎가래입니다. 솔잎가래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이동하는 철새들의 주요 먹이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솔잎가래 중에서 괴경이나 이런 뿌리에 굉장히 많은 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한 철새들이 뿌리를 먹고 에너지를 충족해서 다시 뜬 데로 돌아가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중요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수생태연구소 최병수입니다. 의료조사했는데 방법은 정치망, 투망과 족대를 이용해서 채집을 했습니다. 정치망 10종류였고요. 족대만 해서 나온 게 이제 4종류가 나왔고, 그 중에서 보면은 외래종, 블루길이 제일 많았습니다. 다른 외래종으로는 배스, 토종 물고기로서 붕어라든지 잉어, 가물치, 14종 정도가 되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저지대에서 나오는 상당 부분의 물고기를 여기서 다 볼 수 있었다. 아우름 생태연구소의 조현덕 연구원입니다. 대성 섭지에 대한 저선무척추 동물 조사 결과 약 17종 정도가 출현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루점종은 실잠자리 종류였고, 아우점종은 줄새우하고 흰새우 종류가 두루 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잠자리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대성 섭지는 염수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암수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향후에도 담수종들이 지속적으로 정착을 할 것으로 보여져서 담수종들이 서식하는 습지로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의 최승규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겨울 철새들이 내려오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관찰된 새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내려가는 새들하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온 오리류들이 많은 주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보이는 새들을 보면은 물닭이라든가 오리류들이 주로 보였고요.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가 집단을 이루어서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철새들이 모이는 시기에 초입이기 때문에 점차 겨울이 깊어지면 좀 더 많은 종류의 오리류들, 기러기류들이 관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농업총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황입니다. 저 생물다양성조사에서 토양조사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금해 조사 지구는 간척지 토양으로서 간석지를 이제 막아내고 이제 농토를 만든 토양입니다. 이런 간척지 토양의 특성은 초기 토양 염도가 높고 이제 배수 불량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일수록 작물이 들어가기 전에는 사전에 충분한 토양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금해 조사에서는 첫째로 시구 조사를 통해서 토층 분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고요. 또 두 번째는 염도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이 측정기를 측정하였고, 그 측정기 값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식물 파라텍소노미스트 회의 김미옥입니다. 작년에 조사한 거로는 94종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쪽에서는 한 90종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동시에 간척됐음에도 불구하고 높낮이에 따라서 염분이 좀 많은 땅이 있고 많이 빠져나간 땅이 있어요. 쭉 라인은 전체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하로 육지화가 됐고, 나머지는 염물 좀 많이 품은, 종수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왔을지라도 아직도 이쪽에 염생식물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생식물이 살 수 있는 장소로 좀 남겨두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쪽 라인이 더 값어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수곤충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한영식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식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곤충성도 좀 다양하게 나타난 것 같고요. 논생태계 쪽에 좀 안정된 곳에 살아가는 고추잠자리도 모니터링이 좀 됐고, 이제 해안습지, 이 간척지 쪽에서 많이 살아가는 곤충들이 다수 이제 모니터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곤충의 종풍부도도 상당히 좀 높은 걸로 판명이 돼 있어서 다양한 곤충이 사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곤충이 많이 살아야 곤충을 먹고 사는 새들도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곤충 다양성이 좀 높게 잘 유지되는 쪽으로 보존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해양환경교육센터 이계숙입니다. 생물 다양성 대탐사를 대송습지에서 하게 되는 게 올해로 2년 차인데요. 대송습지는 그동안 이제 농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생물종 조사를 다양하게 해본 적은 없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분야의 생물종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면 참 좋겠다. 그 기록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이 대송습지 안에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 방안까지 마련하는 기본 자료가 되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